네, 여러분, 지상의 양식 35번째 시간입니다. 그저께였나요? 예, 이어서 쭉 한번 또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 보죠. 발코니, 뜰나무와 장미꽃 바구니. 지금 계속 좀 관능적인 그런 여행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죠? 저녁의 휴식. 그것들 다, 이국적인 풍경의 그런 도시들, 예, 그런 곳을 다시 한번 지금 되새기고 있죠. 따뜻한 기온, 그렇죠? 오늘 저녁에는 처량한 돌풍이 흐느낌 소리를 내며 내 유리창에 비를 뿌린다. 나는 그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쓴다. 그쵸? 지금, 예. 저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아주 그 궂은 날씨인데도 이제 그것을 무엇보다도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은 항상, 감동을 준비해 한 상태. 언제나 감동을 기다리는 이런, 앙드레치드의 마음의 상태. 그 대기 상태라고 하죠. 기쁨의 대기 상태. 네, 그런 것을 추구하는 앙드레치드의 그 심성이 잘 드러나 있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그렇죠? 더 사랑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번에 앞서 나왔던 감동의 대기 상태, 그죠? 감동을 더 느끼려고 대기하고 또 감동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상태, 그죠? 대기 상태이기도 하고 노력하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한줄 쪄서 나타나엘이여, 네, 그대에게 도시들에 대하여 말해 주리라. 네, 같은 장소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여러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이제. 네. 상태죠. 그거를 항상 말하고 있는 우리 앙드레지드, 그렇죠? 지금 그 고백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전 나왔던 도시들이 사실 계속 다시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스미르나라고 하는 터키의 항구라고 하네요. 자리에 자리에 누운 어린 계집아이처럼 잠자는 것을 봤다. 스미르나라고 하는 장소를 의인화했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난 용녀. 여러분, 용녀라는 것은 목욕하는 여자를 뜻합니다. 나폴리를, 그렇죠? 나폴리가 항구 도시잖아요. 관능적이잖아요. 좀 항구가 있고 매춘굴도 옛날에 있었다고 하니까, 그죠? 그리고 새벽이 가까워지면 뺨을 불키는 카빌리아의 목동 같은 자구왕을 보았다. 이게 다 그거죠? 저희 장소들, 그죠? 굉장히 관능적이죠? 해가 비칠 때는 사랑에 떨고 밤이면 사랑에 흥정한다. 알제는 해가 비칠 때는 사랑에 떨고 밤이면 사랑에 혼절한다. 알제는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있죠. 이 알제에서 원주민 여성을 만났다고, 그렇죠? 이렇게 앙드레치트가 얘기를 했었죠. 뜨거운 밤을 보냈다고 하죠. 네. 쪽 지방에서 나는 달빛 속에 잠든 마을들을 보았다. 집의 벽들은 푸른 빛과 노란 빛이 교차하고 있었다. 아, 북부 지방. 그쵸? 그 주변에는 벌판이 펼쳐져 있었다. 이 북쪽 지방은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 북아프리카인 것 같아요. 아닌가요? 커다란 집가리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다. 인적 없는 들로 나갔다가 잠들어 있는 마을로 돌아온다.
아, 이거는 저건 같다. 저기 북아프리카가 아니라 아까 전에 앞에서 이것과 비슷한 물의 땅, 그렇죠? 물에 젖은 땅에 노르망디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거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도시들 그리고 또 도시들이 때로는 어떻게 거기에 그 도시들이 세워지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여기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왜 이런 데 도시가 있지? 이런 것들은 동방 또는 남방의 도시들. 밤이면 다 이국적인 도시들이죠. 서유럽에 비하면 정신 나간 여인들이 와서 몽상에 잠기는 평평한 지붕. 정신 나간 여인들은 평평한. 이거는 오리엔탈, 그죠? 그런 느낌이다. 정신 나간 여인은 아무래도 그런 정신 나간 여인들은 진짜 정신 나갔다기보다 여러분 이거는 그쵸? 그 동방에서 보면은 샤먼들 있잖아요. 샤먼, 그쵸? 샤먼, 그쵸? 주술사들, 그쵸? 정신 나간 여인 여기서 미친 여인들이 아니라 광녀가 아니라, 그쵸? 미친 이게 아니라, 그쵸? 이게 아니라, 그쵸? 어떤 뭐 주술사 같은 거, 주술사 이런 거 이런 느낌, 그쵸? 그런 느낌인 것 같아. 같습니다용. 자, 그리고 평평한 지붕, 그리고 또 하얀 테라스의 도시들. 이거는 여러분 하얀 테라스 그러면 뭐가 생각나니까 여러분 산토리니 같은 지중해 쪽에 그게 생각나죠, 그쵸? 환락, 또다 환락. 사랑의 향연, 그쵸? 이 항구 도시들 같은 데서 이제 매춘굴 뭐 이런 거 이런데, 그쵸? 유덕에서 내려다보면 어둠 속에 인광, 그쵸? 여러분 인광이라고 아시죠? 인광처럼 빛나는 광장의 등불들. 여러분 인광이라는 게 이제 그 생명체에 보면은 그죠? 인이 들어있어서 그게 그 반짝반짝 빛나는 현상인데 이게 도깨비불이, 그쵸? 묘지에 가면 가끔 도깨비불 나타나는 이유가 저 인광 때문이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동방의 도시들, 그렇죠? 불타는 축제. 아무래도 동방의 도시 그러면은 아마 안드레 지도가 갈수 있었던 데는 저 동방의 끝이라고 하면은 저기 한 터키 정도, 그죠? 거기 성스러운 거리라고 불리는 거리. 여기에는 카페에는 창녀들이 가득하고 지나치게 날카로운 음악에 맞춰 그녀들이 춤을 춘다. 이것도 되게 이국적인 광경이죠. 이국, 그렇죠? 그리고 환락의 거리, 그렇죠? 흰옷 입은 아랍인들이 오가고 그리고 아이들 벌써부터 사랑을 알기에는 너무 어려 보였는데 어떤가? 그래서 그렇죠? 이런 거 보면 벌써 굉장히 부도덕해 보이죠? 여러분 앙드레 지드는요 그래서 자신의 사상을 나중에 배덕주의라고 부르기도 하죠. 배덕주의, 그렇죠? 배덕주의, 배덕주의라고도 불러요. 배덕 다른 사람이 붙여주기도 하고 자기도 이렇게 불렀는데 배덕주의는 도덕을 거부하는 거 그렇죠? 이렇게 쓰겠죠? 등지다 할때 배자에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덕을 등지는 거죠. 배덕주의 그렇죠? 배덕 이렇게 쓸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 이런 책들이 나왔을 때 그래서 뭐 어린아이의 무슨 그러한 것을 이야기한 성적인 그런 미성숙 이런 걸 얘기하니까 벌써 그런 것 자체가 금기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어미 품속의 새끼 새보다 더 따뜻한 입술을 가진
아이들도 있었다. 이거는 그러니까 안그레시드가 느끼기에 성적으로 조숙한 애들도 있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다음에 북쪽 지방의 도시들, 선창 공장들. 이건 아마 선창 공장이 있는 곳은 아마 좀 발전된 유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연기가 하늘을 덮는 도시들. 아마 영국 같은데 아닐까요? 영국 맨체스터 같은데. 김영비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어? 넘실거리는 탑. 영국의 런던 같은 데 가면 뭐탑 많잖아요. 거만한 아치들. 대로를 달리는 마차 행렬. 아, 이런 거 보면은 선창이니까 이게 바닷가 근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분주한 군중, 그렇죠? 그다음에 비 그친 뒤의 번들거리는 아스팔트. 북부 지방은 조금 약간 이런 퇴락한 모습, 아, 퇴락하다기보다 좀 약간 문명에 오염된 모습 이런 거죠. 마로니에들이 시들어가는 가로, 그다음에 언제나 기다리는 여인들. 이것도 그거겠죠? 몸을 파는 여인들을 얘기하겠죠? 밤들, 그리고 또 밤들. 너무나 나른하여 조그맣게 부르는 소리만 들어도 넋을 잃을 것만 같은 밤들. 여러분, 이 북쪽의 도시는요, 제가 봤을 때 남쪽의 도시와 동쪽의 도시들하고는 조금 대비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11시. 폐점 시각. 철문이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 밤에 쓸쓸한 거리를 지나노라면 쥐들이 쪼르르 하수도를 찾아 들어가곤 했다. 지하실의 환기창으로 절반쯤 벌거벗은 남자들이 빵을 만들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쵸?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빵을 준비하겠죠? 아마 절반쯤 벌거벗은 남자들이 이제 반죽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쵸?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이겠죠? 다음날 먹을 팔 빵을 여기서 드디어 우리의 광란이 밤늦도록 계속되던 곳. 아마 앙드레지드 같은 경우에도 카페에 모여서 토론도 하고 막 그랬나 보죠? 말의 취기가 마침내 졸음을 쫓아버렸다. 그렇죠? 그래서 카페들이여, 으리으리한 그림들과 거울들이 가득 차 있고 지독히 우아한 사람들만 보이는 카페들이 있었다. 상류층에 가는 카페 같은 거죠. 익살맞은 가사의 노래를 부르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이 북쪽의 도시는요, 현대 유럽 문명을 그 당시에, 그쵸?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치마를 높이 축혀 올리며 춤을 추는 또 다른 작은 카페들도 있었다. 이거는 뭐 파리의 물랑 루즈 같은 걸 연상시키네요, 그죠? 예, 그래서 유명 인사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그쵸? 예술가들 막 모이고 압생트 마시면서, 그죠? 예. 캉캉이겠죠? 치마를 높이 올리시는 거, 이런 거, 그쵸? 그다음 또 이탈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여름철 저녁이면, 여러분 여기 지금 왜 이탈리아가 나오냐면 굉장히 자유 연상이에요. 자유 연상, 그렇죠? 자유 연상. 지금 보면 계속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것들에서 동방의 도시 뭐 축제 뭐 하다가,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또 다시 넘겨가고, 그렇죠? 북쪽으로 넘겨갔다가 다시 카페로 넘겨갔다가 다시 이제 이탈리아로 넘어가고 이렇게, 그렇죠? 아주 자유분방하게. 그게 뭐 이거 뭐냐면 이게 여러분 뭐라고 하면 정신의 도약, 도약이죠. 여러분 정신의 도약. 정신의 도약. 근데 여러분 도약이라는 거 뭡니까? 이렇게 가다가 끊겨서, 그죠? 끊기고 다른 데로 이렇게 뛰어 넘어간다는 거죠. 범주를. 그죠? 그 옛날에 보면은 여러분 이러한 글짓기는 허용이 되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죠? 옛날 사람들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것과 대비되는 게 뭐냐면 이 앙드레지드를 기점으로 해서 앙드레지드 전에는요 이러한 글쓰기를 하면 안 됐어요. 이렇게 막 응? 그치 막 어디 갔다 어디 갔다 이런 게그 전에는 왜냐면 합리주의가 전통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한 장소를 이야기하면 그한 장소의 이야기를 쭉 하거나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앙드레지드에 와서 이 합리주의를 거부하는 비합리주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렇죠? 그게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앙드레지드는 자유롭게 자유분방하게 자기의 상념을 펼치는 거예요. 그렇죠? 의식의 흐름 같은 것과 그러면 의식의 흐름을 어떤 뭐라 그러지? 이렇게 모더니즘을 예고하는 그러한 글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도 있어요. 확대 해석하자면 그죠? 성장 여기 광장 여기저기에 자리를 잡고 거기서 맛있는 시트론 자 그죠? 아이스크림을 시트라 월귤류죠? 먹는 카페가 있었다. 이탈리아는 더우니까 그죠? 여름에는 렌제리에서는 사람들이 대마초를 피곤 하는 카페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하였다.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그죠? 그 이듬해 아무나 뭐 불법 약물 같은 걸 팔았나 보죠? 그들이 그 카페를 폐쇄해 버렸다. 수상한 사람들만 모여든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앙그레지트 자체도 그 당시에는 이제 수상한 사람으로서 그죠? 자유분방하게 그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았다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리고 또 카페들 오 무어인들의 카페들이요. 여러분 무어인은 이제 이슬람 쪽이죠. 때로는 이야기꾼 시인이 장황하게 옛날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그쵸? 여러분 구비문학의 대가들이 많죠. 여기는 그쵸? 옛날부터 문자가 없었던 사람들이 그쵸? 구전해오는 것들을 그쵸?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내몇 번이나 찾아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던가. 그 내용은 모르지만 그 운율이라든지 이런 거에 취했겠죠. 그 열정이라든지 말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보다도 분명 나는 내가 좋더라. 여기서 너라는 거는 우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타나엘, 그렇죠? 침묵과 하루가 저무는 황혼의 자리. 아닌가? 아 이게 이거구나. 나타나엘이 좋은 게 아니라 여기에 좋다는. 작은 카페가 좋다는 이야기인가 봅니다, 그렇죠? 지금 요 뒤에 나오는 그렇죠? 침묵과 하루가 저무는 황혼의 자리. 아 이거 저기요. 콤마가 아니라 저기 쉼표가 아니라 뭐죠 그 마침표가 아니라 쉼표죠 자리 흙으로 빚은 오두막 밥엘 데르브의 작은 카페요. 이 작은 카페를 좋아한다는 이야기군요. 이거는 원주민 소년 아트만과 함께 찾아갔다고 하는 카페입니다. 오아시스가 끝나는 곳이었지. 조금만 더 가면 광막한 사막이 시작되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사막이 시작되는 곳 끝에 있는 카페였나봐요. 굉장히 마지막으로 쉬는 곳 이런 거겠죠? 거기서 나는 유난히 숨막히는 하루 낮이 끝난 뒤에 한결 더 평화로운 밤이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렇죠? 숨막히는 하루가 끝난 다음에, 그렇죠? 왜냐면 그더 달콤한 밤, 그렇죠? 평화롭고 사막이니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곁에는 단조로운 피리 소리가 자지러지게 할 듯이
물려오고 있었다. 굉장히 그 아랍의 그런 피리들 있잖아요. 목동이 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아주 큰 소리로 울려오고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또 나는 너를 생각한다. 시라즈의 작은 카페요. 하피즈가, 그러니까 지금 작은 카페들을 지금 다 회상하고 있나 봐요. 또 그죠? 그다음에 하피즈가 찬미했던 카페요. 여러분, 그 하피즈라는 거는 저 목동의 노래에서 나왔던 무슨 그런 그죠? 베르길리우스의, 그쵸? 그다음에 작부가 따라주는 술과 사랑에 취하여 장미꽃 향기 그윽하게 풍겨오는 테라스에서 말이 없는 하피즈. 잠든 작부 곁에서 시를 지으며 기다리는 밤새도록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하피즈였습니다. 다음에 여기다가 노래할 것도 없이 그저 모든 것을 열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때에 나는 시인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저 그러니까 하도 그 주변의 사물들이 풍성하고 그래서 그냥 그것들을 그냥 쭉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시가 되는 거죠. 그런 곳이죠. 이상향이죠, 그게. 나의 찬탄에 사물들, 나의 찬탄이 사물들 하나하나에 차례로 내리어 찬송이 나의 찬탄을 증거했을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었을 더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순수한 찬탄, 그냥 감탄하고 그냥, 그렇죠? 그런 사물이 그거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 찬탄하는 사물들을 나열하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찬송이 되었을 테니까, 그렇죠? 하나의 노래가 되었을 테니까, 그렇죠? 그것으로의 충분한 이유가 될수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거죠. 어떤 순수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옛날에 무슨 그 말이 없었던 시절에, 그쵸? 말이 없었던 시절에는 사물들의 어떤 그런 것만 가지고도 충분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뭐 말이 나타나면서, 그쵸? 바벨탑이, 그쵸? 무너져 내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서, 그쵸? 말이라는 것은 결국 사물을 제대로 완벽하게 담지 못하는 하나의 사족에 불과하게 되는 그러한 것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전 시간으로 전으로 순수한 그런 감동과 찬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절, 그죠? 또는 그러한 상태로 되고 싶어하는 그런 순수에 대한 동경이라고 할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그죠? 이게 앙드레지트가 굉장히 이렇게 교묘한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순수한 하피즈의 이야기는 순수라든지 이런 것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게 순수한 것이 이 전에 있었던 쭉 계속 나왔던 이야기가, 그쵸? 저기 그 관능적인 이야기들이잖아요. 동쪽의 도시, 동방의 도시와 그 남방의 도시의 어떤 그런 이국적인 관능들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쵸? 그리고 또 북부 도시에, 그죠? 북부 도시에 어떤 그러한 뭐라고 그 산업화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을 이야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하피즈 이야기를 하고 시를 이야기하면서 순수한 그런 단계, 그쵸? 그런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모순 같지만 관능과 순수가, 그쵸? 하지만 이것을 두 개를 병치시키는 거죠. 병치. 그러니까 같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이것과 이것의 그 대조가 훨씬 더 그렇게 뚜렷이 나타나겠지만, 그쵸? 이것 관능과 순수의 대조가 훨씬 뛰어나지만, 이두 가지를 다 느끼려고 하는 앙드레지드의 이야기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그쵸? 관능과 순수 어느 쪽에 대해서도 이게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앙드레지드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습니다. 선입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판단을 하기 전에, 그쵸? 판단을 먼저 하지 않습니다.
있죠. 왜냐하면 판단을 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좋다, 나쁘다, 아니면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만약에 어떤 것을 옳다라고 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그런 것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외에 대해서는 이제 알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차단돼 버리죠. 그렇죠? 네. 그런 걸 경계하는 태도가 지금 잘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북방에 대해서도요. 북방에 대해서도 북부의 도시들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긍정적인 태도로 쓰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매도하거나 그렇죠? 그 도시들의 모습을 그렇죠? 막 폄하하거나 하진 않죠. 그런 것을 보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아마 36번째 시간엔 또 계속 또 나가도록 하고요. 아마 이 별로 이제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 또 다른 텍스트, 또 아주 제가 준비하고 있는 또 회심의 텍스트가 있으니까요. 네, 그걸로 한번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일단 그 전에 성심성의를 다해서 이 앙드레시드의 이 지상의 양식을 한번 다 읽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그리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께서 책을 구입하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의 해석을 이제 여러분이 여러분의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훨씬 더 여러분께 소중한, 그죠? 그런 경험.